오늘은 드디어 조명 예전에 사둔 거 리뷰를 해볼 겁니다. 먼저 오늘 첫바로 하니까 좀 그렇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아유 고정됐다. 이 조명인데 얘는 이제 두 가지 색상만 있는 애들이에요. 투톤으로 이 두 가지. 아유 난리 났네. 고정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죄송해요. 고정을 튼튼하게 좀 해줄게요. 카메라 고정해서 안 돼가지고 됐어. 이렇게 두 가지 색깔 파랑 빨강으로 모아진 것처럼 해서 연결해주는 조명인데 얘는 가장 기본 조명이라서 껐다는 버튼이 있긴 한데 뭐 딱히 그렇게 어려운 조명은 아니고 밤에 보면 되게 다 고정되게 다 보이네. 됐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 조명이고 써도 괜찮을 만큼 예쁜 조명이거든요. 제 방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방에다 갖다 쓸까 생각 중이라 아직은 소개를 안 해드릴 건데 그거 하나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갖고 왔어요. 여기다 꽂으면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켜지거든요. 그리고 얘는 꺼줄게요. 이 조명 비교하시고 되게 예쁘죠? 진짜 짱이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파란빨간 이렇게 있는데 이 조명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면 주방에도 잘 보여. 진짜 예쁘죠? 그래서 제가 이 조명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따로 안 치우고 쓸 예정이에요. 진짜 쓸 조명 선셋 이렇게 파랑 투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세워두면 진짜 예쁜 조명이라 이렇게 두고 쓰려고요. 위로 올려도 돼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 꼭 쓸 조명이라서 아니 근데 눈 부셔 이렇게 직접 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일단 내려주고 뽑을 때 내린 상태로 뽑아줄 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뽑아주고 다시 불을 켤게요. 그래서 이 조명은 쓸 거니까 다 치워줄 거고요. 어차피 쓸 조명이니까 쓸 조명이 아니니까 치워줄 거고 또 다른 조명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조명인데 이 조명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 봐서 오로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두 가지 패턴이라 한 가지 패턴인 것 같아요. 색깔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정기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얘도 버튼이 있네요. 이렇게 똑딱이로 이 아이도 제가 연결해서 켜주면 얘는 한 가지 색깔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황색만 있네요. 얘는 팔아도 좀 되고 아이고 일단은 이거 끄고 좀 팔아도 될 것 같은 조명인 게 일단은 주황밖에 안 나오고 좀 오래된 조명이라 사실 별로 이쁘진 않아요. 마음 같아서 팔고 싶거든요. 40분 구매하실 분 이렇게 꼭 꺾이면 이제 좀 줄어들고 이렇게 넓으면 커지거든요. 뒤로 꺾으면 커지거든요. 좀 넓이가 적당히 꺾고 원래 이게 리모컨으로 막 여러 개 할 수 있는 조명이 요즘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초반에 딱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유행은 안 따라가고 좀 선두주자처럼 막 쇼핑 중독이 좀 있었다 보니까 남들 알기 전에 막 사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전이 안 된 상태로 샀어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이쁘긴 한데 다른 조명들 요새는 리모컨 누르면 막 색깔이 변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안 샀었고 이런 걸 샀어가지고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근데 이쁘긴 이뻐요. 사실 안 이쁘진 않은데 좀 애매한 조명이다 뭔가. 그래서 얘는 판다면 팔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랑 비슷하게 아니면 바꿀 수도 있어. 색깔 변하는 걸로.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이 조명 거의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불 켜고 끄고. 근데 이런 조명의 특징이 눈이 아프거든요. 잘 눈에다 써오면. 그래서 전 추천을 별로 안 해드리는 조명들 중 하나인데 방에다 두면 그래도 되게 예쁘기 때문에 방에다 꾸미는 생각도 안 쓰고 그냥 공기청정기인데 3년 동안 거의 안 쓰다가 하루 그랬다 방 청소 안 하고 꺼냈어. 그리고 이제 안 쓰는 거는 공퇴를 작년 할로윈에 담은 건데 과자 담은 건데 사탕인가? 근데 이게 지금은 저의 조명등
정리하는데 쓸 건데, 그래도 이제 와인은 제가 이렇게 같이 연결해놨어요. 연결해놓은 상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선이 조금 피부가 약간 벗겨졌거든요. 끊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아이도 제가 꽂은 상태로 잃어버릴까봐 같이 뒀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 아이가 리모컨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다 버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회사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거기 건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 되게 유명한 데인데 아닌가? 나한테만 유명한가? 이렇게 조명이 켜지면 별빛처럼 빛나고 여러 색깔이 나오고 무드 중인데 보면은 이렇게 달빛이 보이죠? 이게 아마 이쁘긴 한데 리모컨을 조정하는 걸 거거든요? 근데 리모컨 찾아봐야 되잖아. 아, 눈 아파. 이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리모컨이 이건 또 있잖아. 남의 다른 리모컨이랑 연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이거 일단 갖고 왔거든요? 이 리모컨이 맞나? 아닌가? 아닌가 봐요. 안 먹는다. 이 리모컨이 아닌 것 같고 다른 리모컨도 없거든요? 이것도 있어요. 얘도 아닌가 봐. 저는 다른 것도 또 있거든요? 혹시 내가 너 리꺼니? 아닌가? 아닌가 봐. 리모컨에서 몇 개 있는 거야? 어쨌든 지금 이게 리모컨은 사운드도 작동을 안 해서 제가 지금 조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방에 처박혀 있는 리모컨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은근히. 그걸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못 찾아서 일단은 그냥 아이고 못 찾은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이로 해가지고 조명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꾸 자주.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리모컨으로다가 저 반짝이별 없애고 오로라도 색깔 그냥 고정시키거나 바꿀 수 있고 제가 그 전에 조명등 모아놓은 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게 나오는데 그거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렇게 변해요. 되게 이쁘죠? 그래도 오로라 진짜 오로라 같이 나와서 조명등으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초록불이 조금 눈이 아프다 단점이라면은 그래서 없애버리는 게 좋다면 없애는 걸 추천해드리고 가끔 반짝거리는 게 이뻐서 나는 이렇게 두고 싶고 요런한 색깔 바꾸는 거 좋다 그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리모컨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 아쉽네요. 저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 나중에 또 찾아봐야 돼. 근데 찾긴 또 귀찮아. 이거는 또 좀 불을 꺼야 돼. 조명은 역시 이렇게 조명은 역시 불을 꺼야 돼. 이거는 오로라 우려드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빛에 막 불절되고 막 그러죠? 반짝이고 얘는 이게 벗겨져가지고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뽑고 다시 불을 켜고 요 아이는 제가 고무캡을 씌우든 저쪽지로 붙이든 뭐라든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충전기가 좀 애매하게 돼서 일단은 제가 보관을 하기 위해서 도도도도 말아줄 거예요. 조명등에 말아서 줄 겁니다. 청소하면서 이게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다. 여기 옆에 여기 스위치 같은 게 있기는 해가지고 한번 눌러볼까. 이게 리모컨 없이도 되려나? 리모컨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없으면 버튼으로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각적해진 게 약간 좀 무섭긴 하다. 내가 너무 예민 과민반응인 것인가? 위험해서 무서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이게 LED 바꾸는 거잖아요. 색깔 바꾸기? 되네. 버튼으로 충분히 되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아, 초록색 끄기? 마이크 버튼. 이렇게 된다. 돼요. 이거 굳이 리모컨 필요 없어요. 다행이다. 이거 잃어버려도 되는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도 이제 이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리모컨 없이도 이렇게 이쁘게 되긴 하는데 일단은 달도 제가 없애버렸고 버전이 달라가지고 제가 버전을 누를 수가 있어.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LED 바꾸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지가 샀지만 내가 산 건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도 이쁘죠? 와 진짜 오로라 그 피어오르는 건 이쁘다. 당신의 무드상에 투표하세요. 이쁘긴 한데 왜 마음에 안 드냐.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게 너무 많이 와서 질린 걸 수도 있어. 사실 샀을 때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진짜 질린 것도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요 안에는 제가 잘 배달을 할게요. 무드상에 제가 쇼핑 때문에 한 번에 꽂혀가지고 많이 샀었어가지고 그래도 먼저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면 좀 그나마 고난이가 좀 덜하지 않나. 그래도 정리도 좀 하고 뭐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도 하고. 그리고 이 피부 꺾여지고난 건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위험해 천만해 보여서 고무키로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그 뭐냐 안 끊어지게 저런 테이프?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 어디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 집에 그런 테이프가 있긴 있는데 항상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치미도 아니거든요. 제가 안하면서 하는 것도 없지만 끊어진 태가 사든지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바다무드등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물결친 게 다 보이잖아요. 얘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되게 좋았던 무드등이고 얘는 이제 전선이 당연히 꺾어지진 않았는데 단단해 보이죠. 그런데 뭐 리모컨이 얘도 필요할래나? 아 여기도 뒤 조절하는 게 있네요. 있는데 그래도 리모컨 있는 게 좋긴 하니까 나는 연결을 하면 너 왜 안 켜져? 전원 버튼 눌러야 되나 봐. 전원 버튼 눌렀는데도 안 켜지는데. 어 됐다. 소리가 나오죠 얘는. 근데 껐어. 재미됐어. 잘못 눌렀어. 죄송해요. 밑으로 키면 전원을 누르면 켜줘야 되는데? 너 왜 안 켜져? 켜져. 아까 켜졌잖아. 아까 켜졌잖아. 이렇게 됐다. 켜진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소리는 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음악이 좋으면 놔둬도 되니까. 이렇게 파도가 치는 바다 무드등인데 진짜 바다에 온 것처럼 출렁출렁거려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뒤에 눈이 아파. 근데 꺾을 수 없을까 눈이. 좀 피야. 모드를 바꿀 수 있으니까 눈이 아프지만 일단 시도를 해볼게요. 노래를 바꿀 수도 있고 갈매기 우는 소리를 할 수도 있어. 반짝반짝이도 있고 소리를 이제 없애고 싶은데 이게 가장 단점이 아닐까 싶어. 바다무드등이 소리가 끌 수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리모컨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리모컨이 이건가? 아니고 너니? 어? 얜가 보다. 근데 봐도 모르겠어. 큰일 났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봐도 몰라. 너 이게 맞네? 이 리모컨이 아닌가 봐. 이건가? 뭐니? 어, 이건가 보다. 찾았어 찾았어. 그러면은 소리 안 나는 게 없나? 밝기 조절, 색깔 변경. 어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다. 다행이다 그쵸? 소리 안 나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출렁거리게 하기, 멈추기, 출렁거리기, 멈추기 할 수 있고 이제 조명을 꺼야 돼. 켜놔가지고 응 됐어.
출렁거리기, 멈추기. 원하는 모양 바꿀 수도 있고 색깔 변경 가능하고요. 색깔 예쁜 거 없니? 딴 거, 딴 거. 어둡게, 밝게도 할 수 있고 밝게 키우기. 색깔 변경은 어떤 게 하더라? 색깔이 일단은 이건 소리인 것 같아서 별로인 것 같아. 랜덤에 출렁출렁. 그 다음에 밝기. 소리 맞고, 소리가 아니라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됐다. 색깔을 바꿔서 이걸 끄고 첫 번째 공으로다가 이렇게 누워서 색깔을 바꿔서 바다멍 물망을 때릴 수 있어. 예쁘죠? 아, 나이트 컬러. 정신 산만해. 근데 오랜만에 물망 때리니까 좋다. 와. 와. 물망 좋아, 와우. 예쁘죠? 여러분도 같이 때려보세요. 때리기 뭘 때려. 마음이 편해지는 영상. 이건 이제 끄고, 바다 조명도 다 봤고. 얍! 조명이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무침 같지 않고. 금방 끝내드려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얘네가 은근 하나 다 비싸답니다. 사기에도 비싸요. 네, 바다 쪽에는 리모컨을 찾았으니까 리모컨과 같이 보관을 해줄게요. 전선이 꼬이지 않게 조심조심 박살나지 않게 잘해서 보관을 하고 보관을 하고 보관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다음에 무드등을 잘 보관을 하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다음에 다른 무드등.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 아이도 30개인데 얘는 한 개짜리로 할 수 있어. 아, 눈부셔. 아, 밀어버려, 밀어버려. 얘도 밀어버려. 얘도 이제 이렇게 하면 얘도 초록색 불빛이 나오는데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진 건데도 초록 반짝이가 있어. 얘도 이제 아마 오로라 무드등이 아닐까요? 근데 이제 얘도 버튼이 있을 텐데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리모컨 아닌 버튼이 있을 거라서요. 아마 이게 빛이 나오는 구멍인 것 같고 이건가? 이건가? 너 리모컨 먹는 거 맞지? 맞나 보다. 이 리모컨인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찍어주고 볼을 잠깐 찍게. 밝기 랜덤 색깔 다른 거 없어? 이거밖에 없지 않을 거 아니야. 다행이네. 반짝이 멈추. 이모컨을 봐도 되는데 큰일 나네. 눈이 아파. 반짝반짝거리고.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색깔 바꾸는가? 아닌가? 너무 랜덤인데? 눈을 반짝거리는데? 이건가? 모드 바꾸기? 반짝이 없애기 없나? 반짝이 없애기? 아, 색깔 바꾸는 거구나, 이게. 이제 알았네. 이 클라스 색깔 바꾸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초록이 없앴다. 초록이 드디어 없앴고.
아니 아닌가? 눈이 아픈데 슬슬 슬슬 눈이 아픈데 반짝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삐! 삐! 아니야 쥐! 쥐! 아니야 그린이구나. 이건 손가락 손가락 이거니?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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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눌러봐.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다 눌러보는 거였어 원래. 어? 없어졌나? 없어진 거지? 아직 없어진 거지? 그치? 아니네. 에이 젠장. 이누콘이 아닌가? 혹시 이건가? 이건가 본데? 이건가 본데? 아닌가? 그러면은 모드 2, 모드 3, 모드는 이모콘이 다 먹으면 어떡해. 이리모콘도 먹고 저리모콘도 먹고 이것도 다른 건데 이게 맞나 봐요. 껐다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리모콘이 맞는 리모콘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딴 것도 해봐야 되겠잖아. 별 없었어. 일단 별은 없겠고요. 뮤직은 뭐야? 음악이 안 나오는데 왜 뮤직이야? 이해할 수가 없네. 끄고 모드 반짝이? 이건가? 너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아 눈부셔. 반짝반짝 보여. 장난 아니야. 파랑 1 2 2 3 아 1 2 3 4 5 6 이걸로 하는 거구나. 빠르게 누르게 하기. 색깔을 바꿀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불을 꺼고 그래도 봐줄게요. 이 아이도 오로라 무드등이긴 한데 아까랑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뭐가 다를까요? 다른 회사 거거든요 이게? 비싼 조명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크고 밀어붙인 생긴 이 아이가 비싼 애인데 조금 다르게 울렁거리는 건가? 근데 별 차이는 없죠? 반짝이냐 없냐 빠르냐 느리냐 색깔이 어떤 거냐 랜덤이냐 반짝이냐 뭐 본적이냐 이 차이인 거지. 근데 이게 아닌가? 예, 얘구나. 죄송해요. 딴 거 갖고 놀랐었어. 1, 2, 3 4, 5, 6 7, 8, 9 멈출 수도 있고 바꾸, 색깔 바꾸기 음식일 수도 있고 스피드업 스피드업 해줄게. 스피드업 왜 안 해? 이 런이는 느낌. 모드 3 모드 2 모드 2 모드 2 너 왜 안 먹어? 색깔 바꾸기 일단 리모콘이 제가 작동을 잘 못 익히는 건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탑 다음에는 레벨 흐름이 멈추기도 가능하네. 아 멈추기를 얘도 가능하다. 그 바다 모드들처럼. 그리고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이 별도 생기고 역시 없애고 이 버튼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저 초록이가 안 나오나 했더니 너무 제 작게 눌렀어. 세게 눌렀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되게 모양이 이쁘잖아요. 비싼 데는 다 비싼 값을 하고 이유가 있다. 솜사탕 같다. 되게 이쁘다. 나는 저 별이 좀 귀엽고 이쁜 것 같은데 있어야지 이쁜데 확실히. 근데 안 쓰는 이유? 눈이 아프다. 초록색이라 눈이 좀 덜 아프다고 초록을 쓴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약간 광 레이저라 아무래도 전 눈이 좀 아프네요. 이렇게 얘도 오로라 무드등으로 만나봤고요. 이제 움직이는 것도 해줘. 색깔도 진영 빨강 분홍 초록 흰 은은해 은은해 좋아. 근데 난 이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들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일렁이는 오로랑을 주도록 아이또 뽑아가지고 불을 켜서 잘 정리해줄게요. 요 아이도 정성이랑
리모컨 이제 찾았기 때문에 리모컨도 같이 넣어줄 건데 나중에 또 찾으면 맨날 잊어버린다. 뭘 잊어버리냐. 이게 무슨 리모컨이 어느 부분에 또 하고 잊어버린다. 애플이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조명이고 다른 기둥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충전기가 어딘지 못 찾았어요. 제가 진짜 조금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 아이가 좀 더 독특하게 생겼죠? 얘는 제 기억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깔라 그랬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못 찾아가고 그냥 못했거든요? 리모컨으로 했을 때 좀 허접했던 걸로 알아서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고 불만족했던 보드등이에요. 제 기억으로. 근데 제 기억일 뿐이고 또 여러분이 보시기엔 다를 수도 있은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켜졌다. 내가 아무것도 안 누른 것 같은데 터치만으로 켜진 건가? 전화부터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켜졌어. 얘도 보라 아니 보라색이래. 얘네도 다 똑같이 별이 이렇게 있고 달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근데 얘는 좀 더 특별한 게 모양이 더 있어요. 북두지성처럼 별이 다 짜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치. 하지만 이건 나의 생각이었고 해상도 그대로겠죠? 있잖아요. 되게 구름도 잘 만들어져 있어. 얘는 조명 뜨고요. 이렇게 이쁘게 되게 이뻐. 내가 얘 제일 만족하지 않는다고 리뷰를 남겼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은데? 미안한데 죄송한데?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만큼 이쁠 테니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리모컨이 맞나? 맞네. 얘는 달을 없앴다 켰다 하는 거 같거든요. 달을 없앴다 켰다 없앴다 켰다. 그러면 첫 번째 버튼 별이 없어졌죠?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밝기인가 조절인가 보다. 그러면 네 번째 색깔 바꾸기 빨강인가? 얘도 없앴다 켰다 할 수 있고 나 별이 싫어. 초록색 없애줘. 됐다. 색깔 바꾸기 빨강 파랑, 초록, 흰색.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마밤 몽환적이야. 얘만 남길 수도 있어. 되게 예뻐. 와우, 꿈만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눌러야 되는데 왜 안 켜져? 에이, 리모컨이 잘 안 먹니? 일단은 이렇게 이걸 좀 세워주고 되게 편하게. 제가 고정대가 잡기가 힘드네요. 됐다. 다른 것도 하나씩 눌러보려고요. 이렇게 멈추기도 되고 움직이기도 되고. 아 뭐야 이거는 잠깐 반짝반짝인가? 환각도 아니고 뭐야 이게. 색깔 바꾸고 내가 봐도 모르겠어. 이게 조명이 있을 텐데 켜고 이 손가락 모양이 뭘까요? 색깔 바꾸기인 것 같고 이 손가락 모양은 뭐야? 얘도 색깔 바꾸기야? 그러네? 다시 끄고 알았으니까 써먹어야지. 야, 짠. 아이고 짠짠 짠짠 빠르게 느리긴가? 짜잔 짠짠. 이 안 보여. 다 시켜. 이런가 봐. 꺼. 짜라잔잔. 리모컨을 저 본체에다가 써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네요. 이게 하늘에 쏘는 게 아니고 리모컨은 아무래도 본체에다 써야지 말을 먹으니까. 되게 제 만족도는 얘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예전에 리뷰에는 이거 진짜 제일 별로라고 남겼어. 근데 지금 보니까 제일 예쁜데? 이 방엔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잠들면은 되게 몽환적으로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무드등을 써볼까요, 자기 전에? 저는 이게 마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무드등도 이거를 마무리 급하게 했고요.
리모컨을 찾았으니까 이게 맞겠지? 이걸 찾았으니까 리모컨과 잘 함께 해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벌써 새벽이야. 새벽이라 벌써 아픔이 나와. 그냥 나의 민망한 무릎 올라가서 이 아이도 치워줄게요. 나 개인적으로는 얘가 귀엽고 예쁘게 생겼다. 근데 이 아이는 가끔 내가도 쓸 것 같으니까 보관하기보다는 제가 쓰겠습니다. 제 방에다 뒀다가 간간히 쓸게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우주인이 고양이 옆에다가 두고 리모컨에다가 돌아갔어. 그러고 쓰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요. 그 마지막 조명 같은 경우 벌써 조명을 이만큼다 소개를 시켜줬는데 제 방에 소개 안 시켜주는 거 말고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크기가 제일 커요. 얘가 소울 크기가 제일 크고 자원도 엄청 잘해놨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이름도 좀 있는데 얘는 서비스처럼 약간 보너스로 보여드릴게요. 우주선인데 이렇게 우주인 모양으로 저희 작은 오빠한테 선물해서 생일 선물로 작년에 1대1 그 이게 헬멧에 내리면은 다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1 플러스 1 1대1이 아니라 1 플러스 1을 받은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켜지고 이 뒤에가 눌리면 켜져요 조명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 꺼지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하면 저는 이제 USB로 은근 귀여워서 나름 만족을 합니다. 엄청 밝아요 생각보다. 색감이 된다. 밝기가 엄청 밝아. 이렇게 하면 하늘 날아다니는 우주인 같아요. 불을 꺼줄게요. 예쁘지 않아요? 은근히 밝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밝기는 이 정도 밝기다. 서비스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눈을 키면 얘는 따로 보관을 또 해주고 보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런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커요. 내가 한 것 중에 제일 크고 여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어딨는지를 잘 못 찾겠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꽂아봐야 알지 않을까. 근데 얘도 맞네. 이건가 보다. 이 충전기 어디 찾아온 거야 근데? 기억이 안 나. 이거 대체 어디 찾아온 거죠? 제 방에 있던 충전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가 충전기.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꺼내왔어요. 뽑아내고 얘는 얘로 꽂아올까요? 큰 걸로 꽂아주고 얘는 좀 버튼을 리모컨이 이건가? 리모컨도 맞는 걸 찾아줘야 되니까 이 리모컨은 아닌가 봐. 일단 얘는 맞는지 안 맞는지 빔 프로젝트가 엄청 커가지고 애매한데 리모컨 없이는 못 켜는 아이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되게 애매하고 있어야 되겠는데 리모컨이. 리모컨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게 충전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사실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얘가 맞으면 맞는다는 건데 딱 맞는데 크기는 딱 맞거든요. 대체 어디 있을까 리모컨이? 이게 맞나? 이게 건전지 안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살펴봐야지. 건전지가 안 들어있으면 낭패잖아요. 그쵸? 꾸준하기도 힘드네. 들어있는데? 건전지 들어있는데? 이미징이 아닌가 봐. 건 잘못 끼었을 수는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도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끼우는 것도 힘드네요. 조심히 껴서. 야 너 켜줘봐. 너 왜 안 켜줘? 너 왜 안 먹어? 급한 나의 손놀림. 아니면 이건가? 혹시 너 이 리모컨이니? 이것도 아니네? 그럼 대체 이 리모컨은 누구 것인가? 아니 나 아까 그거구나. 근데 이건 대체 누구 것인가? 너 아니야? 제 기억으로는 얘가 제일 이뻤던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그러면은 내 방에서 리모컨 몇 개도 찾아와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일단 많은 걸로 합시다. 일단 제가 그래도 많은 리모컨
리모컨으로 리모컨이 아니다. 나는 무드등을 30분 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얘는 하이라이트로 둡시다. 일단 아쉬움은 안 켜지는 게. 그래서 이만한 무드등을 다 꺼내서 씻어드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다가 생겼을 때 이렇게 보여요. 가방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오늘 무드등을 했으니까 치워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웬만큼 해서 쓰는 거 얼룩 잊었어요.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는 따로 가방에 보관을 해줄 거예요. 왜냐? 부피가 엄청 크다. 쓸데없이. 그리고 다시 꽂아주면 공기청정기 다시 돌아가죠. 이 아이는 망가지지 않게 잘 해준 가방에 넣어줄 거고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스위치가 없는데 너무 아쉬워. 이게 그래도 스위치가 있으면 어디든 뭘로든 켤 수 있으니까 좋은데 비싼 가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비싼 가격을 못하는데 지금 좀 불만족스러운데요. 이렇게 들어놓고 그리고 여기 지금 쓰려고 했던 조명이 이 조명이잖아요. 이 조명을 꽂아서 여기다 켜주고 꽂아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갖고 예쁘게 이렇게 좀 놔줄 거고 이렇게 돌아갈게. 여기서 불을 꺼주면 예쁘게 완성을 했고 전 주황색이 좀 보이는 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쓴 조명은 이 통에 넣어줄 거예요. 촬영 고정대랑 뭐 다 있어. 그리고 이 하고 안 쓰 이 받침 때도 원래 무드등 받침 때인데 그냥 내가 안 썼어. 귀찮아. 어디 누울 건지도 몰라. 그리고 이것도 켜지는 무드등이잖아요. 귀여워요. 어쨌든 고정대도 다 보관을 해줄 거예요. 내일 보관할까? 귀찮아. 아무튼 귀찮은 소금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세대 촬영의 시간에 도달한 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박수! 여러분.